난 오늘도 심야 식당을 연다. That you're in love with me. 소주. 통통통통통. 할로. 어, 사장님. 제가 왔어요. 어, 어서 오세요. 아, 그건 또 뭐야? 묵은지. 묵은지? 네. 왜 묵은지예요? 오다 주었습니다.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. 비 오는 날 내가 묵은지를 가지고 오면 사장님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들까? 아, 뻔하고 뻔하디한 김치죠. 하면 식상하죠. 아, 나 방금 백스텝. 아, 백스텝. 네. 바로 그냥. 어, 네. 가격 확실하군요. 네. 네. 오늘 비 오는 날 빗소리가 나는 음식을 이 묵은지로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좋으시죠? 여기요. 묵은지. 그 저번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뭐였죠? 아, 뭔 소리예요? 시작한다는 소리. 와. 아니 이게 뭡니까? 뭐 이렇게 삐까뻔쩍해? 오늘 해드릴 요리 삼겹 풀 세트입니다. 고기, 김치지짐, 김치찌개. 보자. 김치찌개 넣어줄 거. 아, 이거만 끝나지. 참치, 후추, 설탕. 고기 허브솔트 좋아하세요? 아, 좋아합니다. 그럼 허브솔트. 그리고 한돈 1등급 두부, 간마늘, 청양고추. 고기 먹고 김치 먹고 그 기름에 그 김치에 김치찌개. 끝이에요. 자, 그러면 오늘의 삼겹 풀 세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사장님, 어, 깜짝 놀랐죠? 저 뻥 안 치고 소름이. 네. 이 정수리부터. 네. 어, 사장님, 어, 오늘의 주제는 너와 나라는 주제입니다. 함께 먹는 방송입니다. 아, 네. 아, 저도 배가 고파가지고. 이렇게 규모하게 젓가락질 스틱. 아, 네. 아, 그럼 오늘 고기가 좀 많이 제가 구워드리도록 할 텐데.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고기가 오늘 몇 그램이 준비되어 있나요? 고기가 1kg. 아, 1인분? 네. 1등급 암퇴지입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1인분? 1인분. 나눠 먹기 좀 그런데. 알겠습니다. 제가 양보할게요. 아니, 돼지 새끼. 아, 아닙니다.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와, 고기가 상당히 좋죠. 일단 고기를. 아, 이게 또 손으로 굽네요. 아, 누가 아주 또 집게로 굽나? 아, 이게 또 집게로 구워요, 고기를? 사람들이? 그대만 손으로 구울 거야. 아, 저만의 돼지 새끼라. 네. 제가 돼지 새끼라. 한 번에 굽습니다, 저는. 아, 너무 좋네요. 먹다 끊기는 게 싫으니까. 아, 그렇죠. 네. 너 일로 오고, 너가 일로 와. 예, 알겠습니다. 어, 넌 거기서 뭐해? 일로 와. 예, 알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뜨거. 어, 핫. 아, 그거 언제쯤 노래예요? 아, 예, 가운데 조심해야겠네. 가운데. 아, 싹 구워줍니다. 자, 이 그릇들의 고기를 굽고, 김치를 지지고, 찌개를 먹을 땐 하는 요리법의 레시피가 있습니다. 아. 네, 지금부터 쭉 보시면 아주 깜짝깜짝 중간에 놀라실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허브솔 살짝 들어갑니까? 아, 들어가야죠. 네, 허브솔 살짝. 또 우리 심야식당의 허브솔트는 마늘 양파, 아, 마늘 칠리, 양파. 매운, 간장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뭘 해드릴까요? 아, 허브솔트에 간장도 있어요. 뭘 해드릴까요? 어, 마늘 양파. 아, 마늘 양파. 아, 네. 아, 알겠습니다. 자, 타타타타. 자, 살살 올라갑니다. 살살. 자, 아, 고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네, 좋네요. 저기요. 하다다다다다. 어, 진짜 뜨거워요.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. 네. 자, 지금부터는 고기를 두 개. 오, 좋다. 아, 야, 사장님, 이거 기름 나와서 튀겨지는 거 보세요. 아, 그냥 잘라주면 안 돼요? 아, 안 돼요, 안 돼요. 좀만 기다려봐요. 기름 더 빼야 되거든요. 기름을 빼가지고 말이야, 이 기름에 이 묵은지를. 아, 너무 좋아. 다 됐나요, 이제? 이제 고긴 다 구웠고, 두 번째, 돼지 기름에 김치를 지집니다. 와. 너무 행복해. 보기만 해도 행복하신가요? 네. 고기 커팅식은 언제 하나요? 이제 갈까요? 최대한 정성스럽게 해주세요, 커팅식을. 알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크게. 네. 크게. 찰칵. 어, 찰칵. 사장님, 어떻게 다 자를까요? 곧 다 먹을 거잖아요. 괜한 걸 물어봤군요. 그거 다 먹을 거잖아요. 되게 이상한 질문이었어요. 제가 사장님을 과소평가했군요. 차례카. 아, 너무 좋다. 미쳤지 말입니다. 아니야. 고기 간다. 자, 사장님, 여기서 집어 드시면 되거든요. 아, 이렇게 또 네. 손수. 자, 김치는 제가 지져지면 잘라 드릴 겁니다. 이렇게 드시다가 코리안 푸드 넘버원 김치찌개를 해 드릴 겁니다. 김치찌개. 자. 와. 네. 아, 나 오늘 초이스 너무 잘한 것 같아. 아, 아주 베스트입니다. 아, 저도 배고팠거든요. 나 오기만 기다렸구나. 아, 그럼. 아이, 좋아? 자.
I want 쌈장 and 와사비 있어요? 와사비 너무 좋다. 바로 나오지 그냥. 난 또 이렇게 먹어. 저는 고깃집 가면 와사비 안 나온 집은 안 갑니다. 오. 싹 쌈장 싹 짜서. 제가 요즘 인스타그램을 시작했거든요. 그대 인스타는 관심 1도 없어. 네, 그래 보이십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 예, 드세요 드세요. 아 사진 잘 안 나오네. 와 고기 두 점. 역시 1등급. 아 너무 맛있네. 와 김치 좀 잘라주면 안 돼요? 기름에 팍 지져진 걸로. 예, 김치 카세 바로바로 이제 손님이 주문하는 거 나갑니다. 자 보이시죠 지져진 거. 이야 이야 고기 두 점 와사비. 이번에 이 묵은지의 맛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쌉니다. 오 김치. 와. 와. 아, 편하게 드세요. 김치찌개 준비하겠습니다. 사장님, 김치찌개 두부 넣어드려요. 아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편하게 하지 마세요. 아, 네. 자, 미니어처 두부로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좋다. 자, 김에서 한 점 더 먹고. 아, 사장님, 또 김치 이거 어디서 사왔어? 또 기가 막히네. 또 어디 갔어, 지금? 벌써 다 먹었어? 아니 여기랑 해서 먹어봐 이거 이거. 야 김치가 그냥 너무 맛있다. 야 사장님 어떻게 공깃밥 드릴까? 아 뭔가 빠졌나 했어. 아 이 사람은 또 탄수화물이랑 같이 먹을 줄 아네. 단백질이랑. 그러니까. 아니 채소만 먹고 있었네. 나 그대에게 바라노니 청양고추 쓴 거 조금만 주면 안 될까? 알겠습니다. 두부도 한 점만. 아 네. 아이 뭐 한 점이야. 한 점 반 드릴게. 아. 한 점하고 하나는 뿌개서. 쓰레기 새끼. 네. 뭐 뭐라고요?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딱 청양고추 하나 딱 올리고 청양고추 싹 들어가서. 와. 자 사장님 이제 찌개 갈 거거든요. 요 고기 그대로 갈 거니까 구이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아. 드실 거면은 얼른 한 젓가락 하시고. 밥을 줘야 먹죠. 아 죄송합니다. 자 오늘은 또 캠핑장에 오셨으니까 또 즉석밥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 어느새 여기가 캠핑장으로 또 변했나요? 아 네 캠핑장에 심야 캠핑장. 제가 다음에 찐 캠핑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. 와. 이제 찌개 갑니다. 렛츠고. 와, 야 미쳤다. 당연히 어떻게 반응 좀 해봐.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돼? 아직은 반응할 단계가 아닙니다. 아직은 조금만 네. 더 있다가 불 올라가고 파이어. 간마늘, 청양고추, 두부. 그건 다 넣어도 돼요. 아, 다 넣어도 돼. 여기서 또 안 끝나지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누군지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. 요리 왕 비룡. 아, 자, 참치. 오, 너무... 아니 아니, 요즘 넣어줘요. 네, 단맛이 들어가기 때문에. 설탕. 아 김치찌개 후추까지. 아 후추까지. 아, 끝은 고춧가루죠. 아 좋습니다. 얼었군요. 지금 겨울인가요? 아, 네. 자 완벽하네요. 그리고... 끝이 아니었네요. 끝입니다. 여기에 끝으로 소주를 넣어. 잡아. 그거 잠깐. 아 네. 아 네. 그건 아니지. 아 네 알겠습니다. 아니, 반응이 엄청 빠르시네. 네. 음식에 모욕을 하려고 했잖아요. 자 볶읍니다. 이거는 마치 그 찌개와 짜글이의 사이군요. 네. 아... 고기 먹고 김치 지진 거 먹고 찌개까지 먹으면 완벽하네요. 1타 수리피. 1타 3피. 네, 1타 3피. 자, 7번 김치찌개가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무엇이 필요합니까? 대접. 대접. 오. 오. 아, 참 이 사람 먹을 줄 안단 말이야. 아, 여기다가 알겠습니다. 너의 마음을 담아줘. 고기. 고기. 그리고 국물 살짝. 자. 아, 그럼 뭐 어떻게? 나에 대한 너의 마음이 이거밖에 안 돼? 어, 안 돼. 아, 안 돼. 좀 더 담아봐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고기 묵은지. 어, 내 고기. 묵은지 두부 고기. 오케이. 아, 이 정도는 돼야지. 아, 강하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저도 찌개는 두부 먼저. 와, 이 맛은 무슨 맛입니까? 이 뒤통수가 저릿저릿한 이 맛은 이 밖에 빗소리와 지글지글 끓는 고기 그리고 찌개 미치겠군요.
사장님 보면 볼수록 우리가 좀 잘 맞는 것 같아. 뭔가 내가 딱 고기 준비하면 사장님 김치가 들어오잖아. 밥 위에 고기 한 점 김치. 아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. 우리가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너와 나 거의 내가 한 80% 다 했죠. 아 김치 고기보단 김치가 중요하지. 정말 쫙 해가지고 두부 팍팍팍팍팍. 와 기가 막히네. 어 잠깐만 사장님. 아니야 아니야 사장님 아니야. 어 잠깐만 잘 먹습니다. 미치긴 미쳤네. 난 요리가 좋아.